맨해튼 지하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트럭 돌진 테러에 이어 약 6주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주정부가 아닌 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판매세가 무려 17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으로 수년간 6천여만 달러 규모의 정부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중산층의 첫 주택 구입과 저소득층의 아파트 내부 수리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1일 홈페이지에 시민권 신청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에 인종차별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11일 오전 맨해튼 지하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트럭 돌진 테러에 이어 약 6주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석 기자입니다. 폭탄 테러의 범인은 27세 방글라데시 이민자 아카에드 울라로 밝혀졌으며 몸에 파이프 폭탄을 부착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폭발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그는 손과 복부가 심하게 다쳤고 현재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폭발로 인근에 있던 시민 3명도 다쳤으나 이들의 부상은 가벼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테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건 범행에 사용된 폭탄이 기술적으로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에 따르면 이번 범행에 사용된 폭탄은 파이프 폭탄 형태로 인터넷에서 제조 요령을 익혀 직장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 테러 단체 추종자에 의한 테러이며 단독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IS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황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울라는 미국이 시리아 등지에 IS를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번 범행을 계획했고 해당 지하 통로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관련 포스터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11일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는 방글라데시 출신인 27세의 아카에드 울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자살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는 7년 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아카에드는 최근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울라는 수사관들에게 이슬람 국가단체가 자행하는 테러에 영감을 받아 자살폭탄 테러를 시행했으나 테러단체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라는 테러 당시 복부와 양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울라는 3년 전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국가단체와 접촉하면서 급진적으로 변했으며 2, 3주 전부터 맨해튼 공격 계획을 세웠고 일주일 전 집에서 즉석 폭발 장치를 조립했습니다. 경찰은 울라의 집에서 테러 현장에서 수거한 폭탄 재료들과 일치하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울라가 사는 브루클린 아파트의 이웃은 10일 저녁 울라의 집에서 나오는 큰 언쟁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웃은 울라와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다며 울라는 건방지다고 묘사했습니다. It's really shocking that somebody lives right next to you could be building a bomb while you're just minding your business. And I'm so glad that he hurt himself and he didn't really hurt anybody. That I'm glad that something did went wrong. And I'm not really a religious person, but thank God for that. 아카에드 울라는 연방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관 김준 변호사는 울라가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에서 주정부가 아닌 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판매세가 무려 17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금 관련 사기를 연구하고 있는 보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아인스워스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제퍼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매출 누락 등을 통해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착복한 판매세 탈루 규모가 전국적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이 17억 달러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가장 많았고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뉴욕은 리즈 크루거 주상원 의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거 의원은 소비자들은 상점이나 식당이 당연히 판매세를 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며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세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세금으로 뉴욕시의 경우 현재 뉴욕주 판매세 4%와 로컬 판매세 4.5%,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구역 할증요금 0.375%를 합친 8.875%가 최종 판매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으로 수년간 6천여만 달러 규모의 정부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11일 재정국이 관리하는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SCHE와 에스탈 운영 결과를 감사한 결과 재산세 환급금 일부가 재산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부당 지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6-17 회계연도 사이 SCHE와 에스탈 수혜자가 아닌 대상에게 지급된 환급금 규모는 무려 5,9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HE의 프로그램은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업 등을 소유한 연소득 58,399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SCHE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총 3,890명으로 부당 환급금 규모도 4,852만 9,68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퇴 노인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에스탈도 마찬가지로 환급금 지급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8만 1,9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총 1,064만 7,896만 달러가 부당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는 대부분 사망한 주택 소유주나 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 재정국은 SCHE와 에스탈의 부당 환급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뉴욕시가 중산층의 첫 주택 구입과 저소득층들의 아파트 내부 수리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1일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오픈도어와 저소득층의 아파트 내부 수리를 지원하는 정책인 홈픽스 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100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2026년까지 30만 가구의 서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뉴욕시의 하우징 2.0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도어 정책은 코업이나 콘도 개발사가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연소득 6만 9천에서 11만 2천 달러의 중산층 가구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처방약은 건강보험 없이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처방약을 구입할 때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자신이 가진 보험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보험 없이 더 싼 가격에 약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타임스에 따르면 아직 얼마나 자주 고객들이 보험 없이 약을 구입했을 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약값을 낮추는 일을 돕고 있는 RX 세이빙스 솔루션의 마이클 레아 대표는 사실 소비자들이 도움 없이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들은 처방전마다 15달러 또는 20달러의 코페이먼트를 내도록 하고 있어 보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약관리협회의 마크 메리 대표 역시 한 해에만 30억에서 40억 개의 제네릭 약 처방전이 쓰이지만
그 대부분이 보험을 사용했을 때 더 저렴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민국 온라인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1일 홈페이지에 시민권 신청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USCIS가 N400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민 서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N400을 제외하면 영주권 갱신 신청서가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민 서류입니다. N400 온라인 접수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는 USCIS 웹사이트에 접속해 우선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설한 뒤 N400 온라인 접수 사이트로 이동해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640달러와 생체정보 채취 비용 85달러 등 전체 수수료 725달러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전들은 가지고 다니기보단 집안 어딘가에 모아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모아둔 동전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 들고 가 별도의 비용 없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동전을 세는 기계가 없는 지점도 있을 뿐더러 개인 계좌가 없는 은행이라면 이용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편하게 코인을 지폐로 바꾸는 법은 집 근처에 코인 개수기를 설치한 곳으로 가서 저금통을 오픈해 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고 정산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면 기기 사용료 11%를 제외한 지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동전을 지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월마트, 타겟, 99센트 스토어 같은 곳에서 종이로 된 코인랩을 사서 같은 동전을 채워 근처 은행으로 가면 해당하는 지폐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취직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20대 전직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퀸즈 검찰은 11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셀리오스가 미성년자 성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셀리오스는 2016년 7월 26일 생활정보 사이트에 함께 즐길 여고생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뉴욕시경은 14세 소녀로 위장해 셀리오스에게 이메일과 사진을 보낸 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29일 오후 11시에 포레스트힐에서 14세 소녀로 위장한 여경찰을 만난 셀리오스는 구강 성교를 요구한 뒤 500달러를 건네고 자신의 차로 태우려 시도하다 잠복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셀리오스는 사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유치원 교사로 영구히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학교 안의 인종차별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학부모들은 10일부터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 학부모들의 우려를 밝히고 학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청원을 이끄는 학부모들은 지난 9월 초 교사가 수업 중 한인 학생들을 향해 싫어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후 학교 당국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든 버겐 아카데미 학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미 1,1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로 해당 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이메일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뉴저지 패터슨의 인터내셔널 고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결국 해당 교사가 사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터슨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조지아나 잭슨은 교탁을 내려치고 위협적인 어조로 학생에게 인종 비하적 발언과 욕설을 외쳤다며 해당 사건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사건 당일 학교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해당 교사는 사임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정식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은 각 분야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경희 홀리네임 부원장, 박원희 홀리네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디렉터를 비롯 언론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다녀가서 여름 동안에 그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2018년부터는 정식으로 그 트랜스퍼런트하게 그런 프로세스를 정해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고요. 홀리네임 병원이 진행하는 AHS 멘토십 프로그램은 일반 인턴십과 의료 서비스 참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인턴십을 통해 병원 내부의 연구, 마케팅, 이벤트 계획과 인사 업무 등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오퍼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실질적인 그 병원에서 일 경험도 쌓고 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만남, 네트워킹 오퍼튜니티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워크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년 여름부터 진행될 예정인 AHS 멘토십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서 제출은 2018년 1월 13일 마감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군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의 어린이들까지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AP통신이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은 미얀마 라킨주 출신의 13세에서 35세 사이 여성들입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중순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얀마군의 성폭력을 로힝야족을 없애기 위한 계산된 테러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의사들은 실제로 많은 로힝야족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 중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론티어의 의사들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에 113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았으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18세 이하의 여성들입니다. 심지어 9살짜리도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아웅산 수키 정부는 성폭행 관련 군인들을 처벌하지 않을 뿐더러 희생자의 증언도 거짓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레곤주에서 아이와 함께 납치당한 30대의 어머니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탈출하고 납치범은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이 용의자인 25세의 크리스토퍼 한 콜린스가 오레곤주에 사는 한 여성의 집으로 침입한 것은 지난 8일 오후 범인은 여성과 아이를 납치해 한동안 나이프 포인트에 감금했습니다. 여성은 납치범에게 랑카스터 드라이브 상의 디게 스포츠 매장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 매장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911에게 신고했고 납치범은 검거됐습니다. 현재 납치범인 한 콜리스는 마리온 카운티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1급과 2급 납치, 위협, 1급 강도,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고 5개월 동안 시신과 동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경찰은 9일 49세의 가정주부 마샤 유뱅크를 54세의 남편 하워드 유뱅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샤 유뱅크는 지난 6월 13일 남편의 뒤통수에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전기톱과 다른 도구를 사용해 남편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9일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주말 경찰이 남편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시신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한편 어느 날 부모의 집을 찾은 아들이 집안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세 개의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 통이 무엇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태연히 아버지의 유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마샤 유뱅크는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서빗 카운티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 3도 경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11일 오전 1시경 마샬 스트리트상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해 다가구 주택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층에 거주하던 90세 노인 시저 프렛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1층은 화재가 시작된 곳입니다. 다른 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명의 수사관과 적십자 요원이 출동 현장 수습을 돕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소녀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CBS2 뉴스에 따르면 소녀의 사체는 약국 2층의 아파트에서 발견됐으나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041 사우스 오렌지 에비뉴의 샌포드 약국 2층 아파트에서 8세 소녀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이름과 세부 상황, 신고자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15분경 숨졌습니다. 검시관이 소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판매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생나무 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5피트에서 6피트짜리 크리스마스 트리용 생나무 가격은 맨하탄 소호의 경우 135달러에 달하지만 할렘에서는 4분의 1 가격인 35달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자 동네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자릿세가 비싸기 때문이며 생나무 도매 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인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3분기 퀸즈의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퀸즈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유일하게 코앞과 콘도, 싱글, 패밀리 하우스 등 모든 형태에서 주택 매매 가격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찾아온 한파로 차량을 예열시키기 위해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시도 3분 이상 차량의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성폭행 피해자들과 피해 방지를 위해 65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실시 중인 성폭행 피해자들과 성폭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55개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성폭행 피해 핫라인, 상담, 피해자 치료, 피해자 변호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과 교내 예방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분들을 초청해 함께하는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험협회 회장님 김진수 회장님 함께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 후에도 이제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또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회장님께서 교육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교육활동을 하시나요? 그 제가 이제 교육부장으로 그 6년 이상을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교육 중에는 이제 이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보험인 그 라이센스 갱신하기 위해서 그 6시간 내지는 14시간 이제 들어야 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걸 더더욱 확대시켜서 이제 주요 저희 그 한인 사회에 이제 보험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웨이지 반드라든지 아니면 이번 년에는 그 이 페이드 패밀리 리브라 그래서 그런 보험들, 그런 그 법안 개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그 이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회장님 그럼 보험인 라이센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든 보험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육을 받고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보험 라이센스를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적어도 3년 이상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친 후에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45시간 그 뭐 라이센스가 좀 틀려지겠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수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센스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내년 3월이 취임이라고 들었는데 취임식 전까지 하실 일은 있으신가요? 예, 취임식 전까지는 이제 저희 그 이 전 회장님이신 강일엽 회장님과 이제 이 스무단 트랜지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강 회장님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딘지 따라가서 이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그 전임 회장님께서는 주로 어딜 다니시나요? 같이 다니신다고 하길래. 예, 이제 그 전임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이 단체 직능단체 회의도 이제 매달 참석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행사, 그다음 뭐 골프 대회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그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동참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런 대회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많이 참여를 하셔야지 보험협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회장님, 저희 한인사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어떤 활동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는 이제 그 저희 보험협회 보험협회 회원들과 함께 그 이 교육을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나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이 대대적인 이 보험 세미나나 그다음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도 들어보니까 교육에 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혹시 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야 이제 그 이 뭐 정직한 사람이면 되죠. 아, 회장님처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장님께서 우리 한인사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 저희 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프로페셔널이십니다. 그분들이 조언을 할 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손님들도 손님들 내지는 그 일반 이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 본인들이 뭐를 갖고 있는지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에게도 이제 많이 그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시간이 좀 바쁘더라도 손님들의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제 그 브로커나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험을 들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지금 회장님께서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 보험 팔리시라는 게 이제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번은 읽어보셔야죠. 읽어보시고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여쭤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대부분 읽지 않고 그냥 덮어두거나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협회 회장님, 김진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었고 또 좋은 설명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한인사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거라 믿으면서요. 저희 오늘 포커스인 보험협회 김진수 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